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장 배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준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림 공익기능을 평가한 연구진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헐벗은 국토를 녹화하기 위해 수립된 제1차 치선 녹화 10개년 계획이 실행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 4월 5일은 제78회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1960년 이후 우리는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민둥산을 울창한 산림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울창한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기능은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산림은 탄소 중립을 위한 대표적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량의 99.9%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잘 관리하면 온실가스 흡수원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배출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산림 전용을 막고 황폐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적응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고 기후변화협약은 평가하였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기 위해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도 토지 생산성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국토에서 차지하는 산림의 비율을 현재의 13%에서 2050년 최대 19%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산림의 치유 기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국민의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22 세계 산림 현황에서 기후변화, 식량 안보, 경제난 등의 위기 대응에 산림이 높은 해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연도는 공식적인 산림 기본 통계가 생산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은 총 259조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액은 직전 평가 연도인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보다 약 38조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국민 한 명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평가액은 2020년 국내 총생산의 13.3%, 농림어업 총생산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는 온실가스 흡수 저장, 수온 함양,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등 기존 12개 기능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별 평가액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액이 가장 큰 기능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는 기능으로 총 97조 6천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격에 반영된 산림경관의 속성가치를 평가한 산림경관제공 기능으로 31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에게 휴식을 제공해주는 산림휴양 기능으로 28조 4천억 원입니다. 네 번째는 산림이 흙의 유출을 막아주는 토사 유출 방지 기능으로 26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산림이 물을 맑게 해주는 산림정수 기능은 15조 2천억 원, 숲속에 물을 저장하는
수원함양 기능은 12조 1천억 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는 산소 생산 기능은 11조 6천억 원이며 숲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보존, 종 보존, 생태계 보존으로 평가한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은 11조 6천억 원입니다. 나무가 있음으로써 산사태와 같은 토사붕괴를 막아주는 토사붕괴 방지 기능은 11조 5천억 원, 숲이 공기를 맑게 해주는 대기질 개선 기능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산림 치유 기능은 2조 4천억 원, 여름철 도심 속의 온도를 낮추는 열섬 완화 기능은 6천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기능별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흡수 저장, 토사 유출 방지, 수원 함양, 산림 정수, 산소 생산, 토사 붕괴 방지, 대기질 개선 및 열섬 완화 기능 8개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대체비용법이 적용된 공익기능의 평가액은 기능의 변화량에 기능의 시장가격 또는 대체가격을 곱하여 구하였습니다. 산림 휴양 기능은 여행 비용법, 산림 경관 기능은 해돈입 가격법,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 중 유전자 보존은 이용 가치법, 종 보존과 생태계 보존은 조건부 가상 가치 평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산림 치유 기능은 회피 비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수원 함양 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 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습니다. 대부분 공익 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 비용 또는 대체 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 휴양 기능은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국민 총 여가 비용이 3.8% 상승한 이유로 산림 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년간 20.2%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 함양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열섬 완화 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수원 함양 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수원 함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 댐 운영비를 대체 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직접 적용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자원 총 이용량 중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 26.6%의 상수도 가격을, 농업 하천유지 용수가 차지하는 비율 73.4%의 하수도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산림의 수원 함양 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지만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0.3조 원이 상승합니다. 대기질 개선 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대기질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평가의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열섬 완화 기능 역시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3평방미터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지만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임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임목 생장량의 감소였습니다. 지난 2년간 약 3만 6천 헥타르의 임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와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 전용 면적이 약 1만 5천 헥타르를 차지하였습니다. 임목지의 감소 중 산지 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임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흡수 저장 기능은 작년에 저장한 탄소 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구합니다. 2020년 나무에 포함된 탄소 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 즉 순 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 흡수량은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상소 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미래 산림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산림이 갖는 다양한 기능이 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 감소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숙박구기를 적기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에 진화하여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 순환 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 부피를 늘려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